오래간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제가 조금 집안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네, 한동안 찍지를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궁금하셨죠? 혹시 아프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었을 텐데, 아프진 않았고요. 네,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네, 오늘 이렇게 영상 오래간만에 찍게 되었고요. 오늘 좀 찍게 된 이유는, 어제 그제 비가 진짜 폭우처럼 내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 안으로 이제는 아이들을 다 들였어요. 네, 여러분, 집 안으로 들였을 때 많이 걱정이 되시죠? 아이들이 으짤할까 봐. 네, 그래서 저도 으짤하지 않는 방법 좀 공부도 해봤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인해서 으짤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도 이렇게 웃자라지 않고 예쁘고 풍성하게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들 이렇게 쭉 둘러보겠습니다. 바깥에는, 네. 눈을 열어보면요. 네, 이렇게 이제 거리대에서 다 안쪽으로 옮겼어요. 밑에 이제 이렇게 식물들은 아직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아우, 그래도 그 와중에 제라늄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네, 흰꽃, 분홍꽃, 또 꽃봉오리도 맺어 있고요. 발코니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있네요. 네, 이것도 예쁘죠? 이거는 다 죽어가는 거를 제가 분갈이해서 이렇게 예쁘게 잘 살려놨답니다. 네, 수국과 장미 허브, 네, 이쪽 안쪽으로도 또 이렇게 장미 허브, 네, 쪼르르 있고요. 이렇게 이거는 염자, 네, 이거는 스파트 필름, 네, 변이종이고요. 네, 이거는 금전수입니다. 금전수 보겠습니다. 섭세실리스금, 이거 아직도 분지 중입니다. 네, 이건 쭉전, 아직 분지 중이고요. 크리스마스, 네, 원종 에보니, 네, 카랑코에도 꽃봉오리를 맺어주고 있네요. 아직도 금염자, 이것도 분갈이를 지난번에 해줬습니다. 네, 이거는 한 10년 이상 키운 군자란이에요. 네, 그리고 이건 금전수, 스파트 필름, 네. 이렇게, 네, 가제발 선인장. 가제발 선인장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스투키 아기를 이렇게 몇 개씩 생산해 내고 있네요. 조그만 화분에서. 네, 이렇게 쭈루루 보면, 금황성. 네, 이거는 골드라벨 철화. 네, 이거는 원종 방울복랑금, 라울금. 네. 요거는 창들이에요. 창, 노키란, 방울복랑금과, 코끼리 화분에 심겨져 있죠. 요거는 물빠짐이 없는 화분이에요. 큐빅 크로스티, 예, 요거는 오렌지 에보니, 몰개인, 홍상 비스트, 예, 요거는 창 SP입니다. 네. 이쪽으로 또좀 이렇게 쭉 볼까요? 네, 이거는 바나나 체인. 이게 위에 보면은, 네, 이거는 레티지아, 네, 청성민, 그리고 프릴, 당인이고요. 소인재금, 시집가는 처녀, 네, 예쁘게 잘 크고 있네요. 네. 익스페트리아 철화, 밑에는 고스티, 이거는 미니벨 금, 애연금, 이건 애연금이고요. 이게 퍼플 딜라이트. 얼마 전에 이것도 아군이 학원에서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분갈이를 해준 겁니다. 네, 밑에도 피치 생크림, 네, 이거는 독일 샴페인, 이거는 미파. 이거는 자버금, 이거는 폴덴시아, 네, 이건 폴리린제시아나, 네, 창이고요.
이거는 동은창. 이거 작년에 6월 달에 이거 이렇게 적심해진 건데 예쁘게 잘 자라네요. 네. 이거 샐러드 물 쳐라. 조그맣게 적심했는데 조그맣게 예쁘게 잘 자라네요. 요거는 석연화. 요거는 아이시그린. 네, 그래도 거리대에서 물이 들어가지고 아직 빠지진 않았네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루비 앤 네크리스. 네, 요거는 보톡스 립스틱. 네, 너무너무 예쁘죠? 이름 그대로 아주 동글동글. 보톡스 맞은 그 입술처럼 너무 동글동글. 땡글땡글. 아주 예쁘네요. 네, 요거는 화이트 그린이. 아, 밑에 자구가 나오네요. 원종, 네, 수연이에요. 매직 골드 잼. 밑에 자구까지 달아주고, 블루 엘프입니다. 살구 미인금, 누다. 네, 이렇게 쪼로로 밑에 콩분의 아이들, 제가 이렇게 조금씩 적심해준 아이들이에요. 얘는 알바 뷰티, 네, 이거는 알바 선인장, 이거는 라일락, 라일락이네요. 뾰로록 해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스킨답서스 잘 자라고 있고요. 오색 마삭줄. 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제 바깥에는 제가 이렇게 지금 비를 맞아가지고 꽃이 좀다 쓰러졌는데 햇빛이 나면 저 꽃들이 다 살아납니다. 사피니아. 네. 요거는 제가 그 카네이션 여기다 분갈이 해준 건데요. 제가 카네이션을 이렇게 오래도록 키워보기는 생전 처음이네요. 네,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면서 이렇게 봉우리가 지고 있네요. 네, 예뻐요. 네, 그리고 일일초, 일일치도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네, 봉우리를 맺어주고 있네요. 꽃이 폈을 때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이비. 아이비 이쪽에다 분갈이 해주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저희 집 이렇게 우짤하지 않게 잘 키우는 방법. 거리대에서는 아이들이 우짤하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좀 걱정을 해야 될 것은 거실 안에서 어떻게 우짤하지 않고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나. 이제 이렇게 거실 안에서는 색깔은 이제 점점 약간 퍼렇게 변해 가겠죠. 이제 온도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이렇게 여름철에는 우짤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퍼랭이가 되어도, 네,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는, 죽지 않고 잘 키우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면, 일단은 지금부터는 이제 물을 최대한 줄여주세요. 물을 거의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지난번에 깜박 있고 비가 갑자기 새벽에 내리는 바람에 이 아이들 비를 다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비를 이제 조금 맞췄거든요. 몇 시간 마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선풍기는 항상 대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선풍기. 네, 그래서 이거를 선풍기를 틀어줘가지고 네, 통풍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베란다 문 있잖아요. 문을 항상 열어둡니다. 네, 열어둘 때는 방충망을 닫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 아이들을 거의 이렇게 이제 창가 쪽으로 좀 많이 몰았고요. 네, 여기 식물들도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으뜸하지 않고. 네, 창가 쪽으로 모른 이유가 그겁니다. 네. 그래서 거실에서도 으짤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물은 이제 여름에는 최대한 줄여주시고요. 요 아이들이 막 비실비실해갖고 만져봐갖고 막 쭈글쭈글해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좀한 3분의 1 정도는 줘야 되지만 거의 이제 9월까지는 물을 이제 거의 줄여주셔야 됩니다. 거의 안 주셔도 돼요. 요 아이들은, 원래 이렇게 다육이의 그 성질이 잎에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를 안 줘도 죽진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 최대한 죽지 않고 우짤하지 않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물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네, 저렇게 통풍, 선풍기 등으로 이렇게 통풍을 시켜주시고, 거실 문은 이렇게 항상 열어놓습니다. 여름에는 열어놓으면 시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거실에도 으짤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나비봉랑 이렇게 꽃도 피어가면서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사보가 아주 요거는 이렇게 그 반그늘에서도 너무너무 잘 자랍니다. 자봅니다. 네, 오색마삭주. 우리는 아주 물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가끔 옥상 햇빛에 내놓기도 한답니다. 이게 이제 색을 좀 내줘야 되는데, 네, 아직은 색을 좀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옥상에 가끔 내주면서 색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거실의 아이들 감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